대한 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04주년 3.1절 기념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읽어드립니다. 나라 이름 비통함을 온몸으로 저항한 시인 이상화. 그의 시 속에 강한 분노와 저항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9월 일본에서 벌어진 관동 대학살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인은 거리를 방랑하는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무참히 학살했다. 이것은 관동 대학살 사건으로 명명할 만큼 대참사였다. 이상화는 학살당하는 한국인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며 무너지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했다.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한 이상화는 시작에 몰두했고 1926년 그의 대표작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의 비통한 현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한 감정으로 노래한 이 시는 단순히 항일 저항 문학을 넘어 한국 근대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